아시아 노규민 기자 시작부터 요란했다. 폭발물 협박으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JTBC 금토 드라마 언터처벌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 조남국 PD를 비롯해 진구, 김성균, 고준희, 정은지 등 주연 배우 4명이 참석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행사는 20분 정도 늦게 시작했다. 앞서 오후 1시 50분쯤 장례 아나운서는 실내 수색이 불가피하다. 잠시 자리를 이동해달라며 취재진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곧이어 경찰 특공대가 경찰 수색견과 함께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면서 발표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잠시 후 취재진이 제입장을 할 때도 가방을 수색하고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긴장감이 맴돌았다. 오후 2시 20분 장례 아나운서는 오후 13시 10분쯤 신원 미상의 남성이 호텔에 전화를 걸어 언터처벌 제작 발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한이 있다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호텔은 이에 따라 협박 사실을 JTBC에 알리고 위험에 대비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들이 수색을 마쳤으며 행사장 내부에는 위험물이 없음을 알려왔다.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제작 발표회가 시작됐다. 언터처블은 삶이 전부인 아내를 잃고 가족의 추악한 권력과 맞서는 차남 장준서와 살기 위해 악인이 된 장남 장기서 두 형제의 엇갈린 선택을 그린 액션 추격극이다. 추격자 더 체이서 황금의 제국 등을 통해 선골근 연출력을 보여온 조남국 PD는 배역에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캐스팅했다며 캐스팅은 100% 만족한다고 밝혔다. 배우들 역시 한결같이 조 PD의 연출력을 드라마 선택 이유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조 PD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건드릴 수 없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